죽은 것을 살리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기가 있다. 여러분, 생기는 죽은 것도 살리는데, 뭐, 암쯤이야 문제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사실, 죽은 것도 살리는 생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있고 있어, 생기가. 그거는,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아무리 김정은이처럼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자살할 때까지. 자살은 뭐예요? 사기 싫다. 빵. 그래서 끝까지 생기는 주시는 겁니다. 왜? 왜 끝까지 줘요? 혹시라도 맨 끝에 가서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올까봐.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생기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기본 여건이 필요하대요.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돼. 근데, 계란을 부화할 때요, 반드시 알을 돌려줘야 돼요. 예. 네. 그거를 전란이라고 불러요. 알을 이렇게 굴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한 30분 만에 한 번씩 이거 굴려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부화기 기계를 보면 딱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30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이렇게 굴러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럼요. 그런데 부화기가 아닐 때는 알이 어떻게 돌아갈까? 엄마가 해줘요.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 왜 알을 돌려? 그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돌리고 싶어요. 돌리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이 영입니다, 영. 엄마 암탉은 왜 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몰라도, 어떻게, 다 생기를 받고,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러면, 자, 계란의 경우에는, 새들의 경우에는, 그 알을 낳았으면, 그거는 그냥 온도만 유지해 주면 돼.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콩을 한번 봅시다. 콩. 여기 콩이 하나 있다. 자, 여기 이제 눈이 있다. 이 눈은 뭐라고요? 눈이 뭐예요? 눈이 현미경, 눈은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야. 그 안에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여기에 유전자가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아, 썩어요. 썩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 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생기가 오지 않았다. 생기가 딱 오고부터는 안 썩어요. 저 콩도 그러니까 썩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콩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뿌리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떡잎이 쫙 나와요. 순서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뿌리가 1번, 떡잎이 2번,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야 돼? 줄기가 올라가야 돼. 줄기가 3번. 그 다음에 줄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 4번. 자, 가지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5번. 그 다음에 뭐가 펴요? 꽃이 펴요. 6번. 그 다음에 열매가 탁 맺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유전자, 잎사귀 유전자, 줄기 유전자, 떡잎 유전자, 뿌리 유전자. 순서대로 하나님이 생기를 탁탁 보내서 이 콩 한 알을 생기를 보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콩나무. 콩나무. 자, 그래서 이 콩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이 꺼져 있는 이 씨는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줘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참 이 군것질 할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콩도 볶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콩이 많이 굴려 댕겼어.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고, 주머니, 호주머니에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지? 아, 이상하다. 뭘 생각했냐면, 요 놈 콩이란 게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뭐가 똑똑하냐 하면, 요 놈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 줄을 아는 것 같아. 아, 나는 지금 상구 호주머니 속에 있어. 나는 지금 상구 책상 서랍에 있어. 여기에서는 뿌리가 나거나 싹이 나서는 안 돼. 그래서 콩이 알아서 기는 줄 알았어. 아시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콩이 뭘 지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외삼촌이 서울의과대 출신인데,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사실 전체 톱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을.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삼촌, 이 콩이 아는 것 같은데? 왜 콩은 이렇게 흙을 파고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 놓고 물을 주고 그러면 싹이 나는데? 호주머니 뭐 몇 달을 넣어놔도 싹이 안 나. 왜 그래요? 기본 여건이 호주머니 안에서는 안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우리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정란이면 생기를 안 보내. 그러면 썩어. 네. 그러면 같은 부화기 안에서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봤어요. 삼촌, 어떻게 콩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참, 모르겠네. 삼촌도 모르는 게 있었어. 아시겠죠? 그 똑똑한 삼촌. 예.
삼촌이 모르는 게 뭐를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유전자를 켜서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렇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그 현대의학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생기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차원이 어떻게 한 차원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그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는 영적 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야. 다 과학적이야. 자, 그러면 이 콩 하나리 이렇게 뿌리가 나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하려면 다 뭐가 와야 돼? 네? 생기가 와야 돼. 생기가 안 오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뭐 밤에 잠이 깨가지고 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 생기가 있어. 생기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를 자꾸 생기가 있어. 생기가 있는 한 나는 날 수 있다. 다 이거를 자꾸 그래서 생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속에 자꾸 다짐을 하고 그래서 노래도 그냥 지어서 좀 불러보세요. 생기 생기 하면서 네. 생기가 뭐요? 있다. 자 이제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콩을 생기를 받게 하려면 생기가 주어지도록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흙을 파고 이거를 심어야 돼. 왜 흙을 파고 심어야 돼요? 예, 네, 계란처럼 이 계란 한 개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계란은 그거 한 개로서 딱 병아리가 되도록 딱 돼 있어. 근데 콩은 아니야. 콩은 이렇게 콩나무가 되려면, 그래서 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리려면, 뭐를 많이 흡수해야 돼? 네, 영양분을 많이 땅 흙으로부터 네, 흡수해야 돼.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에 심어야 돼. 영양. 그래서 이 영양을 뉴트리션이라고 부릅니다. 뉴트리션. 영양. 그래서 이거 뭐 길게 말고 그냥 N으로 줄입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줘야 됩니다, 물. 물. 이제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돼요. 물 안 주면 생기가 안 와요. 물을 준다. 그래서 물은 water. 그 다음에, 예? 네? 네,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해. 그렇죠? 햇빛. 여러분, 콩을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깜깜한 벽장 속에 물 주고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탁 얘기를 해야죠. 생기가 안 왔어. 그렇죠? 생기가 오면 안 썩어요. 그렇죠? 왜 화분에 콩을 하나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에 쳐넣으면 왜 썩어버려요? 그렇죠. 생기가 안 와. 기본 여건에 햇빛이 필요해요. 그만큼 이 햇빛이 중요해. 네. 햇빛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햇빛은 sun, sunlight. 그 다음에 이 영양소나 물이나 햇볕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적당량 줘야 돼요. 너무 많아도, 네,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아도 생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이거 몸에 좋은 건 모양이다. 많이 처먹자. 그럼 생기 안 와요.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영양소 섭취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절제를 temperance, T라고 합니다. temperance. temperance. 모든 것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근데 뭐, 콩의 경우에는 운동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공기. 공기는 air. 그래서 콩은 모든 식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 좀 촌티 나지만은 뉴스타 프로그램. 콩은 뉴스타트까지 안 해도 돼. 네. 아시겠죠? 콩은 이렇게 다섯 가지만 딱 갖춰주면. 기본 여건으로 갖춰주면 생기가 와서 쫙 콩이 막 열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콩에다가, 콩을 땅에다 심지 않고, 물하고 햇빛하고 이거면 자꾸 주면 어떻게 될까? 썩지는 않아요. 콩나물까지밖에 안 돼.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불완전한 콩나물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뭐 가지를 쳐주는 유전자도 있고 잎사귀 내는 유전자도 있고 열매 맺는 유전자도 있지만은 그 가지 치고 열매 맺고 꽃 피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다 안 심어놓으면 영양소가 부족한 거야. 계속 물만 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콩 보고 미안하지만은 너희들은 콩나물까지만 가고,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렇게. 자, 그래서 기본 여건이 완전히 갖춰졌느냐, 갖춰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져요. 그 기본 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New Start. 라고 할 때 그것은 기본 여건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exercise.
자,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저께인가 운동을 좀 격하게 욕심을 내서 격하게 하고 휴식을 안 취했더니 오늘 컨디션이 별로예요. 이제 좀 좋지. 배낭을 메고 갔더니 자 그래서 휴식 rest.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뭐 하면 돼요? New star. New star라고 하면 돼. 인간하고 비교할 때 동물은 뭐를 안 해도 되는 거요? 예, 네, 신뢰를 안 해도 돼요, 신뢰. 신뢰, trust, T. 동물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한다고 강의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인간은 신뢰를 해야 돼요. 그 신뢰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의를 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강의를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생기가 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운동을 안 하면 유전자들이 완전히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와 가지고 동물원에 있다. 그럼 운동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자들은요, 암컷, 수컷을 같은 방에 넣어줘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수컷이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암컷도 뭐라 그러게? 몰라요. 전혀 그 성적인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식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운동 안 할 때 생식을 관장하는 유전자들이 많거든. 그게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왜? 뭐 사자가 그 동물은 거기에서 태어나봐야 사자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사자들도 사냥을 할 때 평균적으로 5번 시도해야 한 번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운동 많이 해.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적으로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내 유전자가 켜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이제 신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뭐예요? 기본적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여건 중에서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뉴스타트를 해보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래 이 뉴스타트를 하면 회복될 수 있어. 왜? 생기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 신뢰가 확실하게 자리를 내 마음속에서 잡으면 놀라운 그렇죠. 놀라운 그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기 공기라고 그러는데 공기는 air입니다. 사실 이 여러분 이 공기라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얼마 만에 죽어요? 5분 내지 6분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탁 졸르면 5분 내지 6분 꽉 졸르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기가 와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데는 공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안 마시면 얼마 만에 죽어요. 물은 한 일주일 안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가만 보면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공기, 물, 운동.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이 공기는 무엇으로 우리가 공기를 받아요? 호흡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흡을 습관을 해야 돼. 가능하면 심호흡. 아시겠죠? 오늘날에 그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는 이 호흡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산다는 말은 어떻게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숨 죽이고 사는 거예요. 긴장 속에서 산다. 긴장하고 있으면 숨 안 쉬어요. 가만히 있어봐. 숨을 참 안 쉬어요. 그러면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여러분의 세포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스트레칭부터 하면서 이 심호흡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심호흡을 그냥 스트레칭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어떻게 여유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스트레칭을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그래서 이때까지 속상했다, 스트레스 받았다, 긴장했다 이런 여러 그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호흡을 충분히 깊이 하시지 못하셨던 것을 호흡을 다 여러분. 앞으로는 적어도 여러분이 암투병 할 때까지는 호흡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호흡도 심호흡을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희한하게 여러분의 뇌파도 아파파가 돼요. 호흡을 안 하고 긴장하고 이 베타파야. 그런데 야 내가 긴장을 풀자. 마음을 평안하게 갖자. 하면 아주 쉽게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책하실 때도 가능하면 심호흡을 하시도록 심호흡을 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호흡할 때 그냥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어요. 그러지 말고 두 번 들이쉬고 두 번 내쉬고 그래서 내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충분히 내쉬면은 들이쉬는 거는 저절로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이 사라져.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고 호흡하는 거. 그래서 노래가 건강에 참 좋아요. 왜? 호흡을 시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노래를 꼭 잘해야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작곡 작사 다 하세요. 그래서 기분 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 계속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호흡이 안 깊어져요. 네. 긍정적이 되어야 호흡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네,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해서 정말 유전자가 아주 안정된 상태 그리고 유전자가 회복하게 되고 다시 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영양 식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모레경에 이제 식생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그리고 이 햇빛이란 것이 여러분 파란 하늘 와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다. 이 하늘이 파래서 너무 좋다. 이런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도록 하세요. 하늘 파랗고 햇볕이 정말 짱짱한데 나는 그거를 못 느끼고 산다. 그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문 밖으로 탁 나갔을 때 이야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 파랄 수 있냐? 아, 공기도 좋다. 아, 햇볕도 좋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많은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켜져요. 그 다음에, 이 절제. 여러분, 절제는 이제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된다. 어떻게 적당히 해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이제
접시를 들고, 예? 밥도 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찬도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뜰 때, 혹시 누가 뭐라 그래요? 예? 네? 네?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누가 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오, 여러분은 착하구나. 저는 뜨고 있으면 꼭 누가 그래요? 성구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누구나 그거를 느껴요. 내가 욕심을 내면, 이게 과식이 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과식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막, 무시하는 때도 있어요. 아유, 하나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 왜, 우리 마누라처럼 왜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적당히 한다는 것을 참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도 내가 과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적당히 먹고, 그래서 내 소화기관이 항상 어떻게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소화도 아주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 절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지를 뭐예요? 못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항상 과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밥을 조금 많이 넉넉하게 떠와가지고 먹다 보면 또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수저를 놓지 그래. 그래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을 정신 차리고 먹는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정신님이 내 먹는데도 내가 먹는 양이 얼마만큼이 가장 적당한 양인가를 정신님은 알고 나한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은 내가 식생활 속에서도 식생활까지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먹을 수 있다. 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 오늘은 내가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욕심이 있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5km를 더 뛰자. 그리고 속도도 뭐예요? 더 올려가지고 기록을 단축하자. 이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잡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절제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처먹지 못한다가 절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절제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뉴스타트는 망가집니다. 왜? 절제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부정적인 절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제를 잘하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잡신들의 어떻게 잡신들이 나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절제로부터 또는 과식으로부터 또는 과잉 운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물이, 예, 이 뉴 스타트를 이제, 뉴 스타트를 그렇게 오래 됐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은 내가 착실히 마시다 보면 저절로 마시고 싶어져요. 내가 몇 시에 물을 마셨으니까 이제는 또 몇 시에 물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이 물을 잘 마시고 있으면 물이 필요할 때가 되면 물 생각이 나. 이제 뉴스타트가 그렇게 될 때 참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상구야, 물 마셔, 물 먹을 때 됐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셔. 그래서 그럴 때 물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타트를 벌써 한 2년 뭐 했는데 물 생각이 뭐예요? 안 나가지고 적어 놨다가 꼭 보고 아 이거 물 먹을 때가 됐네. 예. 그렇게 되면 좀 뉴스타트가 구차스럽죠. 근데 뉴스타트를 잘 하시다 보면 그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마시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 물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물 안 잊어버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 먹을 시간이 됐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다 하면 그래서 이 물도 그래서 나중에 운동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쉬는 것도 휴식도 자연스러워지고 운동하고 싶어지고 이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화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생기가 있고 기본 여건으로 이걸 이제 하는데 생기를 잘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술술술술 잘 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기본 여건을 잘 해주시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요. 일단 암을 보고 가지 말라. 암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뉴스타트를 재미있게 지금 신나게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 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